다음 경기는 이제 산사치 선수와 제쿠 선수의 경기 남아 있습니다. 자, 산사치 선수와 제쿠 선수의 경기 오늘 뭐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여준 선수들 간의 경기인데 제쿠 선수가 지금 1승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마 뒤쪽 네 번째 순번이었으니까 1승, 1승대입니다. 1승대. 자, 네, 일단 저 무천도사 아까 처음 방송에 좋았는데 비방송 경기 쪽에서 몇번진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제쿠 선수의 숙련도도 올라갔지만 다른 사람, 그만큼 많은 예, 다 똑같은 이제 또한번신 캐릭터들이 나오면은 그때그때 뭐 다뤄보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자신이 좀 플레이하면서 익숙한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산사지 선수와 제쿠 선수의 경기. 자, 일단 산사지 선수는 이제 100회차 이제 뽑기에서 우승하긴 했지만 이제 오프에서는 아직 우승하지 못해서 욕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픽을 좀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아마 뭐 팀적으로 큰 변동은 없을 거예요. 이 선수들이 뭐 여러 개 엔트리를 동시에 돌리는 선수들이 아니라서. 자, 일단은 차이점이 있다면 선봉 쿠우라랑 후봉 쿠우라. 쿠우라가 한 경기에서 만나는 거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일단 서로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긴 합니다. 네, 초록색과 빨간색의 깔맞춤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극명하게 다르게 하는데. 자, 또 시어시스트 두 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산사치 선수의 굉장히 독특한 점 중에 하나겠죠. 일단 약간 초지터 제트킥이랑 시너지를 위해 저렇게 한것 같아요. 저 한번 제트킥을 맞추기만 하더라도 빅 데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어서. 대신에 근데 이제 이스크라 하면은 쿨타임이 길다 보니까 두개다 쓰다 보면은 이제 초지터 혼자만 싸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다른 캐릭터들의 일반적인 어시스트보다 쿨타임이 거의 3배 정도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시작으로 할게요. 자, 초지터 대 쿠우라 대결. 자, 일반적으로 기본기의 거리 따지면은 쿠우라가 압도적이지만 이 게임은 대인게임이라서 이렇게 어시스트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어시스트 그리고 뭐 기본적인 기탄 견제나 아니면 뭐 빠른 돌진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 둥둥 점프하는 거 역사를 잘 보여줬습니다, 한같이. 저는 막그 제쿠 선수가 조금 습관적으로 보이는 방어인데 위난법 이후에 대국무적을 치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뭐 대국무적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자, 일단 한번 욕심 부려봤지만은 자, 경직 길죠, 경직 길죠. 무천도사 비어시스트의 진가가 바로 저런 겁니다. 경직이 두 번으로 나눠서 길게 들어와서 이후 상황에 뭐 다양한 기본기 아니면 지금처럼 경직 끝나는 타이밍을 노린 트리블러시 같이 다양하게 좀 압박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자, 최면 잘안 보이죠. 오늘 이 최면권을 상대하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주네요. 자, 그거 일단 한번 봅시다. 다행인 것은 이제 보정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세지 않다는 건데. 자, 시어시 끝자락에 걸려버리면서 이거 산사치 선수의 초베지터 먼저 잡히는데요. 일단 게이지는 많이 모아놨지만은 트위터를 잃어버렸다는 거 약간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였거든요, 산사철기에. 그렇죠. 무언가 그 조합적인 완성도를 더해주던 팀이었는데 일단은 빨리 끊겨버렸던 산사치 선수의 베지터. 자, 여기서 세삼필. 자, 구석몰이까지 한 큐. 그래도 뭐 구석에서 역가드로 갑자기 넘어가지는 이런 공격은 안 돼서. 아, 저게 무적기가 아니고 슈퍼아머 기술이에요. 그렇죠. 첫 탄은 아머라 자, 잡기 계열 기술에는 파해가 됩니다. 자, 좋은 판단이었고 산사치. 이거 자, 이거 늦점프하다 맞은 것 같군요. 이거 가불기예요. 예. 서 있으면 맞습니다. 지상이어도 가불입니다. 아, 심지어 앉아있으면 안 맞는데 심지어도 때리다 보니까 저 덩치 캐릭터들은 서 있으면 맞아요. 풀기 때문에 커서. 자, 굉장히 보자. 좀 현명했네요. 밑강이 나왔기 때문에 하단 기술이 못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일어서서 막았을 것 같은 산사치 선수인데. 자, 구조연기 실패한 거를 대각할 수 있는 산사치. 자, 그러면 이제 역가드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산사치 선수가 그 강롤링을 잘 쓰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자, 그의 판단은 쭉. 스파킹 켜면서 빠져나왔던 제쿠. 일단 세 캐릭터를 모두 다 살려놓고 있다는 게 중요할 텐데. 아, 자, 일단 시어시가 빛을 발합니다. 스파킹이 켜 있을 때 들어온 타격. 앞으로 살짝 걸었어요. 자, 마이크셋이 이용해서 위치 바꾸는 패턴. 그럼 어시스트가 둘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 야, 너무 좋아요. 아, 길게 잘 때려주는데요.
이게 1게이지를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였는데 이걸 완벽하게 수행해내면서 게이지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습니다. 네, 이 루트가 아니었으면 무조건 2게이지였거든요. 새 캐릭터가 살아남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원기호까지 연계될 수 있는 조합에서 기게이지가 많다는 게 자 이거 시어시 해가지고 공감을 자 좋습니다. 데미지 좋아요. 자 이거 한 대 이제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펴야죠. 맞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거 여기서 마무리 각을 봐주고 싶을 텐데 마무리 되죠? 잡힐 이러면 이제 원기옥이 연계된다는 위험 그 위기 의식은 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솔로로 충분히 상대한테 대응 가능한 쿨하기 때문에 제쿠 선수도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밖에 없어요. 여전히 기게이지가 많은 건 사실이라 아 하이점프로 건져 올리고 있는 제쿠. 자 여기서 개왕꾼 자 쿠우라 3대까지 연기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시간 최대한 길게 끌어주면서 때리겠죠. 이러고 이것도 후상이 좋아요. 그쵸. 에네리긴파의 연출을 끝까지 지켜본 이후에 3게이지로 연기해주면서 시간 잘 끌어주고 있는 제쿠. 아 그런데 스파크 약간 남아있는 거 이용해가지고 자, 이거 대공포적인 거 같은데요. 데미지가 네? 와 이거 약버전이었네. 아 아니네요. 아, 저, 아니 근데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센죠? 중고전에 스파킹이랑 한 개 돌파였다 하더라도 와 데미지가 상상 이상으로 나오면서 결국 1대1까지 만들어낸 상사치 무조건 많이 먹는 기준인데 자 일단 자, 그런데 아 막장 각도가 좋지 않아요? 각도가 아, 저 각도는 할 수 있는 게 피니쉬밖에 없어서 그쵸. 막히면 죽는 거거든요. 상대가 공중 상태라서 이거는 모르겠다고 한번 눌러봤지만은 그래서 이게 뭐 저렇게 머리 위까지 점프가 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저 정도 각도까지 오면 일단 뭐 미끼탄이나 이런 걸로 파생 가드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반대쪽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서 마지막 순간에 약간은 아쉬운 판단으로 한 세트 내주고 말았던 제코 하지만 1세트 분명히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가던 건 사실입니다. 자 이거 어시 없으니까 뭔가 큰 거 내밀겠다 좋은 판단이었다 산사치 자 이거 시어시 이용해가지고 연속의 2탄 이용해서 게이지를 모니 플레이 하네요. 게이지 정말 많이 잘 모아줬는데 자 이제 중직기 나올 수 있거든요. 예측하고 자, 있어요. 2대 프레임 살려서 잡기까지 잘 때리고 있고 상대방이 가드가 붙는 걸 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흐름은 제쿠 선수에 좋긴 합니다. 지금 속에서 아 금투스킬 이거 아마 만국경 천장 같은 거 나올까봐 과감하게 빠져나온 것 같은데 오 이거 방금 뚜껑이 걸렸거든요. 일단은 뭐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 산타치 선수예요. 자, 일단은 오 연계가 써 연계 자 데미지 잘 줍니다. 제쿠 이것이 있고요. 자 이제 대시가 한번 섞인 것 같은데 바로 찍어야죠. 자 시어시까지 만국경 천장까지 들어가긴 하는데 어 이거 위낙법을 노려준 것 같죠. 콤보가 아니라 위낙법에서 깔아두기 해가지고 거기서 111 이제 마무리가 불리한 건데 그런데 산사치 선수가 만국경 천장을 많이 의식하고 있어요. 뭔가 공중 이제 원거리 대치 상태에서 위로 뛰는 판단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역가드 패턴 가능해요. 자 제쿠 선수의 판단은 역가드! 이거 찍지 못하면 죽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보고 반응할 수가 없는 기술입니다. 자, 여러 가지 탱이 있는데 스파킹 쓰자니 좀 아깝고 방지되면 또 이제 큰일 나니까 그렇죠. 스파킹과 함께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자, 일단 잃긴 했지만 스파킹은 보존했다는 거 내영을 기록하고 있는 산사치 이러면 만약에 산사치 선수가 여기서 경기 마무리가 된다면 저 삼승자가 한 번에 세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상위권과 하위권이 분명하게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2라운드가 제일 중요한 경기인데 선수들 오, 딱 깔리는 정셋 그래서 다시 건지는 루트로 자, 일단 게이지 많아요. 자, 심지어 농구 시야 그렇죠. 이러면 잡아낼 수 있죠. 300개한권의 데미지는 상당히 강력해서 여기서 이제 엔리파까지 자 약간 부족하나요 설마? 아 약간 남네요. 살짝 모자랍니다. 살짝 모자라요. 자 교대만 노리고 있는데 안전교대 자 쿠라 어시스트 히트 확인 잘 해주고 있는 제쿠. 자 이런 제쿠 선수 엄청 잘 당한 거죠. 대시해가지고 파란 피 없는 셀 바꾸고 셀 체력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오. 제공 반응하다가 조금 실수가 어? 자 보이나? 중단 아 이건 내비거든. 자 연속 에르파
자, 원거리 덕수 전진거리 굉장히 깁니다. 자, 리플렉 빨랐어요. 결국 이거 게이지가 또 많아서 네, 이것도 3대 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예. 여기서 막 역가드 하느냐 아니면 그냥 미충하느냐 스파킹 부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 역가드 스파킹. 자, 근데 이게 농구이면 커잡이 아,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그 경쟁에서 나오는 저공중이냐 아니면 커잡이냐 이런 이지선다가 상당히 세게 걸려서 체력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위협적입니다. 자, 방금 수강 못한 건 약간 아쉬웠고. 자, 이거 일단 시간벌이 돼서 이제 얼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자, 스파킹 끝나가죠. 자리 바꾸고 또 커잡. 하지만 너무 많이 쓰는 거죠. 잘 뛰어주고 있는 사사치. 커잡. 오, 너무 많이 씁니다. 아, 리플렉트까지 흘려주고 있는 사사치. 자, 이거 마무리가 나오거든요. 자, 게이지가 많이 찹니다. 자, 일단 오늘 커잡으로 재미 많이 봐서 그래가지고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산선수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기탄에서 나오는 기탄류가 보통 기습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탄에서 커맨드 연사 기탄까지 기습을 해낸 모습이 굉장히 좋았네요. 이거는 이제 초인터 장풍어씨 같은 거 끝머리 잘 기탄 플레이인데 아, 잡기 필까지 앉아서 피해줬고요. 아, 이건 알고 있었죠. 쿠라기 때문에 서로. 쿠라가 쿠라를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 타이밍에 어차피 쿠라가 할 거 이거밖에 없다. 구심밖에 없다. 이거 2라운드 심상치 않은데요. 1라운드에는 모든 경기가 꽉 경기가 나왔었는데. 약간 이제 1라운드가 약간 탐색전이라 하면 이제 2라운드 본 경기 느낌이 나서. 그쵸. 이제 상대방들의 어떤 플레이를 파악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할지 이미 계산이 끝난 선수들이 갑자기 확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죠. 산사치 선수 또 굉장히 이론에도 빠삭한 선수고 상대방을 분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 이번 라운드 2라운드 두 번째 경기가 끝나면서 3승자가 3명 그리고 뭐 3패자가 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생겼네요. 네, 끝날 때쯤에도 점수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